자, 지금부터 동국대학교 융합보안학과 2019년도 2학기 사이버범죄론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에 오늘 지금 얘기할 내용이 기말고사에 꼭 높은 비중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제가 꼭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틀어만 놓지 마시고 같이 앉아서 꼭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강에서 얘기할 가상통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상통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뭐 비트코인이니 해서 실제로 사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잘 아시는 개념일 텐데, 오늘 이제 먼저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그 가상통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관리로부터 벗어난 경제 시스템을 온라인에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탈중앙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오늘 하면서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범죄적 문제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 생각보다 일찍, 1998년에 암호학자에 의해서 가상통화라는 게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이냐면,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서 뭔가 금융거래를 하려면 뭐 공인 인증을 하고 은행에서 뭐 돈을 보내주고 뭐 이런 또는 카드 회사가 그 결제를 인증해주고 내지는 뭐 개인간의 직거래를 하더라도 뭐 에스크로 시스템이라든지 여러분들 뭐 중고나라 이용해 보셨으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제 서로 간의 부족한 신뢰를 뭔가 중앙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보증을 해줘야 이게 그 돈을 주고받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암호학자가 이 암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익명의 참여자들이 장부를 공유함으로써 그건 중앙 없이도,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중앙에서 뭔가 통제하는 일 없이도, 그러니까 중앙 없이 화폐 시스템 작동할 수 있겠다라는 이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엔 아직 정보 처리 기술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구현된 것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토시 나카모토에 의해서 2008년에 실제로 웨이다이의 구상이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블록체인이라는 형식이 등장하면서 이게 구체화가 돼서 실제로 작동하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2008년에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기에 아직 어렸을까요? 모르겠는데 전 이때 당시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듣고 제 기억에 제 집에 컴퓨터에 채굴 소프트웨어를 깔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08년 아니었고 2010몇 년쯤 됐을 텐데 그 하드디스크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법 채굴했을 텐데 아무튼 2008년에 이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먼 브라더스라는 미국의 되게 큰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 어떤 금융기관이랄지, 국가랄지, 이런 중앙이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뭐더 안전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건데, 그 중앙 안에 뭔가 부패나 내지는 횡령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중앙이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적 공격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중앙 자체가 갖게 되는, 어떤 중앙의 관리 조직 자체가 갖게 되는 위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파산이 뭐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할 텐데, 이렇게 중앙이 없는 화폐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방식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어떤 중앙의 위험, 중앙이 있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화폐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 구상을 한 사토시 나카모토라든지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들,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런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 비트코인이 성공한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수를 셀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가상통화가 있죠. 근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토큰이라고 부르는 어떤 가상통화들도 있어요. 토큰은 보통은 물론 이게 뭐 개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통 어떤 것들을 토큰이라고 부르냐면 마치 이더리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더리움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시스템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통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그런 그 일종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이더리움에서 제공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어떤 가상통화들을 보통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가상통화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비트코인이라는 게 코인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그 뒤로 많은 가상통화들이 이제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했고요. 뭐 이더리움 같은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다른 가상통화 시스템을 이용하는 토큰이라는 시스템도 등장을 해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가상통화들이 있죠. 그 이제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면 가상통화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한데 세계적으로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크립토커런시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버추얼 커런시를 번역해서 이제 가상통화라고 쓰기도 하고 뭐 가상화폐라고 쓰기도 하는데 최근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버추얼 커런시를 가상통화라고 번역해서 공식 문서에서 사용을 함으로써 요즘 이제 가상통화라는 말이 많이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상통화는 이제 뭐 가상통화나 가상화폐는 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 가치 또는 교환수단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념은 뭐 일종의 게임머니라든지 아니면 뭐 통신사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그 온라인 거래하는 쇼핑몰에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전자화된 디지털화된 어떤 돈은 돈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뭔가 블록체인 기술을 딱 지칭해서 국한하는 그런 용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그 EU는 이제 유럽연합, 저 EU에서 이 디렉티브라는 것은 EU에 소속된 국가들이 따라야 되는 규범인데요. EU에서는 그 2018년에 자금 배탁 방지 지침을 다섯 번째 개정을 하면서 가상통화라는 버추얼 커런시라는 개념을 넣었고요. 그 개념 정의에는 중앙은행이나 공적 권위에 의해서 발행되거나 보증되지 않는 가치의 디지털 품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중앙 탈중앙이라는 성격을 명시했고 실제로 이 탈중앙적인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게임머니라든지 뭐 저기 쇼핑몰 포인트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중앙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는 달리 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금을 전자화폐 방식으로 이제 그 현금을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국가가 발행한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돼야 되는 이런 통화와 1대1로 교환이 돼야 되는 이런 어떤 법적 규제가 있어서 그런 것과는 달리 그러니까 즉 중앙은행이라든지 뭐 어떤 중앙이 되는 권위가 없이 전송, 보관, 거래되는 또 여기서 전자적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디지털 수단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거래되는 것들을 이제 가상통화라고 한다라고 개념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통화가 개념이 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개념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암호화폐라든지 특히 이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실제로 가상통화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통화냐 화폐냐에 대해서 보통 이제 법에서 이제 법의 영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제 형법, 특히 이제 범죄를 다루는 형법에서는 통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용하는 화폐를 통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화폐가 통용되면 통화인 것인데, 그러니까 커런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통화일 수도 있고 화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뭐 통화로 사용하나 화폐로 사용하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상통화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쓰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실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과 1대1로 교환이 되는 그런 그 전자화된 돈을 전자화폐라고 부르고요. 이 전자화폐는 전자금융거래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 법에 의해서 굉장히 엄격한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제 전자화폐와 관련된 일을 할수 있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라는 개념도 있고, 현실의 돈을 전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외국에서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런 어떤 그 가상통화, 내지는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화폐, 디지털 교환 수단들이 해시 함수를 비롯한 암호학적 기술, 해시 함수는 이제 암호 기술의 한 종류인데, 이것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좀더 해볼게요. 암호학적 기술을 사용해서 거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이 없이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그대로 반영해서, 기술적 특징을 반영해서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암호화폐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냐면, 이 해시 함수, 특히 이제 비밀키 공개키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암호 기술을 이용한, 그러니까 비밀키 공개키 시스템은 이제 전자서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더 이따가 가능하면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계속 서명을 반복해서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기록되게 하고, 이 기록된 그 서명에 이어진 그 내용들을 장부에 쭉 적어서 계속 이어놓은 그 장부를 블록체인이라고 하고요. 그 블록체인을 주요한 노드들이 다 같이 공유함으로써 누가 섣불리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바로 암호화폐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방식, 그 암호 기술을 이용해서 중앙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암호화폐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개념을 구별을 해보면, 뭐 실물 화폐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돈이죠. 누구나 좋아하는 그 돈이고, 그 다음에 전자화폐는 이 실물화폐를 전자화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규제를 받죠. 그런데 그 암호화폐라고 하건, 가상통화라고 하건, 뭐 크립토커런시라고 하건, 버추얼 커런시라고 하건, 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이런 종류의 어떤 화폐들은 그 법적 근거도 없고, 발행기관도 없고, 지시나 감독기관도 없고, 보호 시스템도 없습니다. 중앙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발행한 돈과는 관계가 없는 돈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중앙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실물화폐나 전자화폐에는 중앙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반면 이제 그 암호화폐나 가상통화는 중앙에 대한 리스크가 없는 반면에, 이제 국가가 요즘 그 화폐 시스템 자체 신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을 규제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간단하게 개념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가상 자산이라는 용어는 FATF는 뭐냐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라고 우리말로는 보통 그 설명을 하는데, 뭐 FATF에서 이 기구는 뭐냐면요, 그 세계적으로 물론 자금 세탁이라는 게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국경을 넘어가면서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한 국가만 그 자금 세탁을 방지해 가지고는 의미가 없죠. 뭐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뭐 스위스 은행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국가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나라를 통해서 충분히 자금 세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이 모여서 자금 세탁을 할수 없게 이제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기구예요. 그런데 암호화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상통화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중앙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래서 암호화폐가 최근에 굉장히 그 자금 세탁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FATF에서 몇년 전부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그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요, 그 커런시보다 더 넓은 개념이 에셋을 사용해서 버추얼 에셋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요즘 그래서 그 비트코인 내지는 암호화폐 이런 말잘안 쓰고요. 이거 약자로 VA라고, 버추얼 에셋이라고 해서 VA라고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에서 가상 자산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고요.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가상 자산은 뭐 디지털로 뭐 거래되거나 전송될 수 있고, 뭐 지분 투자수, 그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미 FATF에서 이미 기존의 현실 통화라든지 뭐 이런 유가증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있으니까 이것과는 다르게 뭐 이런 그 외에 이제 디지털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디지털 표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달리 이제 뭐 새롭게 디지털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낸 시스템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뭐 굉장히 뭐 중앙에 대한 개념 정의, 그러니까 탈중앙성이라든지 암호라든지 이런 개념 정의 자체가 다 빠져 있죠. 그런데 이런 개념들은 이미 기존의 현실 통화라든지 유가증권에서 다 포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중앙 없이도 거래될 수 있는 암호화폐 같은 것들이 여기에 이제 포섭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버추얼 애셋 뭐그 피아트 이거 현실화폐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제 개념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현실화폐랑 구별되기 위해서는 논리 필연적으로 중앙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탈중앙성이 뭐 얘기될 수밖에 없는 뭐 필연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버추얼 애셋이라는 개념정의를 했고요. 왜 이렇게 그 커런시보다 더 넓은 에셋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ATF는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그 뭐냐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거잖아요. 자금 세탁 방지 기구니까. 그런데 개념 정의를 가능한 한 넓게 폭넓게 해놔야 정책적으로 개념 정의가 폭넓게 돼야 그 뭔가 개념의 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서 이거는 개념의 포섭이 안 되니까 이걸로 자금 세탁해야지 이런 어떤 범죄적 의도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가장 폭넓은 개념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추얼 애셋이라고 하면 이제 뭐 현실화폐와 구별된다라는 이제 단서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가장 폭넓은 개념 정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FATF에서는 버추얼 애셋을 정의를 하면서 이제 그 버추얼 애셋 서비스 프로바이더라는 개념을 또 VASP라는 개념을 또 정의를 했는데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래소 가상자산을 뭐 주고받는 거래를 하거나 또는 현실의 화폐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을 거래소라고 하고요. ICO는 이 가상자산을 처음 발행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폐는 은행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래하고 이제 관련 서비스를 받죠. 그러니까 그뭐 이런 은행 등은 당연히 현재 이미 FATF의 어떤 그 가이드를 국내법으로 입법한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적 규제를 받고 그 규제 안에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게는 이미 부여돼 있는데 FATF의 취지는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에게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의 범위를 확산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2019년 6월 올해 의무 사항이 구체화됐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이 내용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오늘 내일 통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관련된 법이 통과가 됐는지. 그 FATF의 권고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얘기를 해보면, FATF는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라이센스제로, 인허가제로 운영하거나 또는 레지스터, 신고등록제로 운영을 하라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인허가를 하건 신고등록을 하건 간에 이런 방식으로 관리를 할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가 자금세탁 취급업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규제나 감독을 받도록, 그 슈퍼비전을 받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파악하고, 이 파악된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제를 해라, 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런 규제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방조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금융회사가 지고 있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명제라고 할수 있고요. 거래하는 고객이 누군지를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이
뭐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든지 내지는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거래를 하든지 이런 의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부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래하는지 알고 그 거래하는 사람이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게 자금 세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법제를 만들어라라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래소들이 실제 이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뭐 산업이 위축된다 이런 이제 반론에 의해서 이제 법 제정이 조금 여러 가지 논의들 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FATF에서 이런 가이드를 냈기 때문에 법이 결국엔 입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세탁 방지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왜 이렇게 앞에 조금 재미없는 얘기들이 긴가 하면 뭐 가상 자산이라고 하건 가상 통화라고 하건 아니면 암호화폐라고 하건 이런 비트코인을 이용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이런 화폐 온라인상의 이런 화폐들이 그 자금 세탁용으로 엄청나게 범죄자들에 의해서 내지는 범죄적 의도를 가진 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뭔가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해도 그 이익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은행에 가든지 뭐 아니면 뭐 ATM 기계 앞에 가든지 해서 CCTV에 촬영되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게 가상 통화를 또는 암호화폐를 이용하게 되면 그마저도 익명 속에서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FATF에서 이런 권고를 하는 이유는 이런 어떤 그 가상 통화를 이용한 일종의 그 익명 거래. 그러니까 누구 범죄적 의도의 돈이 전혀 그렇지 않은 돈인 것으로 세탁되는 이런 일들이 되게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범죄에도 연결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이버 범죄들을 더그 피해를 확산시키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상 통화의 경우에는 범죄와 관련해서 자금 세탁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하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면 그 여러분들 뭐또 워낙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기도 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잘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짝 아주 맛보기로 얘기만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그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돈을 현금을 또는 다른 가상통화를 주고 사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주고 대가로 받거나 아니면 채굴을 하는 게 있죠. 채굴을 하는 방법이 있죠. 채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을 만드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이 실제로 뭐 어디 광산에 가서 뭘 캐는 그런 게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뭔가 연산을 통해서 블록체인 시스템이 작동하게 그러니까 만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작동하게 하는 그런 뭐 전체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여를 하게 되면 그 기여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 수준의 수수료 내지는 뭐 추가적인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암호화폐 가상통화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채굴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채굴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 수학적 연산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면 점점 재미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혹시 더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연산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범죄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제 연산을 하게 되면 보통 컴퓨터 정보 처리 장치에서 CPU라든지 GPU는 이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죠. 그래픽 카드 워낙 그 요즘 3D 그래픽을 비롯해서 그래픽에 소요되는 연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 장치 자체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산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CPU뿐만 아니라 GPU를 이용한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한 연산 방식이 과거에 많이 이용이 됐다가 요즘은 아예 특정 가상 통화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ASIC라고 하는 이건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기도 하고 특정 어떤 연산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그런 연산 처리 장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어떤 ASIC 같은 요즘 이걸 이제 요즘은 채굴기라고 하죠. 예전에 채굴기를 그래픽 카드를 막 여러 개 꼽는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채굴에 적합하게
만들어낸 이제 이런 채굴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지갑은 이제 비트코인 주소, 이제 비트코인 주소는 계좌번호 같은 거라고 할수 있고, 그 주소와 비밀키, 이 비밀키는 비밀번호 같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비밀키를 관리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보통 작동을 하고, 앱도 있고, 아니면 웹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지갑이 있는데, 얘기를 해보면, 보통 이제 전자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용되는 방식이 해시 함수를 이용한 비밀키와 공개키. 여기 대해서 또 설명이 길어지면 재미가 없을 텐데,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특정한 디지털 파일을 암호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뭔가 변수를 넣고 그걸 이제 연산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암호화할 때 쓰는 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연산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비밀키와 공개키가 하나는 암호화를 하는 데 쓰이고, 하나는 암호를 푸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키는 나만 아는 거고,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비밀이라는 얘기고요. 비밀키는 그렇고, 공개키는 모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에 대응하는 공개키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키는 나만 아는 키고, 공개키는 모두가 아는 키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면 공개키로만 해독할 수가 있고,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 비밀키로만 해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자서명의 방식인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공개키로 암호화해서 보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가 B한테 뭔가 비밀 내용을 보내고 싶은데, 그럼 B의 공개키는 A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서 파일을 보내면, 그 오픈된 인터넷 공간으로 그 파일을 보내줘도, 그러면 이 공개키에 상응하는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B만, 그러니까 B의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 B의 비밀키는 B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B만 그 내용을 해독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인터넷을 통해서 뭔가 정보를 보내도 그 비밀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용을 볼수 있죠. 그러니까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 보안이 보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새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반대로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면 공개키는, 그러니까 A가 가진 비밀키로, 그러니까 개인키가 비밀키예요. 비밀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게 되면 A의 공개키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A의 비밀키로 암호화된 파일은 누구나 다 풀어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바보 같은 일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암호화는 남안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을 보여주려고 하는 암호화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내용을 A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키, 개인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암호된 내용을 풀어볼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공개키가 딱 맞는 비밀키로 암호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A의 공개키로 이게 풀리면, 그러면 A의 비밀키로 잠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가 잠근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A의 비밀키는 A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키, 비밀키로 암호화를 해서 인터넷 공간으로 올리면 사람들이 다 풀어볼 수 있게 되는데, 그걸 풀어보니까 A가 암호화한 게 맞네. 그러면 이 내용은 A가 만든 게 맞네 라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원을 확인하는 기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면 보안 기능이 있는 거고,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면 신원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는 서명의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자서명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키로 암호를 하면 신원이 확인된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의 아주 핵심이 되는 개념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이제 주소와 비밀키의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이 비밀키로 이제 서명을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한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갑은 이 비밀키하고 공개키를 관리해주는 도구라고 할수 있고요. 거래소, 환전수 지갑도 있고, 소프트웨어로 된 지갑도 있고, 아니면 웹 지갑이나 앱 지갑, 여러 가지 방식의 지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되고,
그 2번이 3번한테 보내려면 이제 3번이라고 여기 3번의 공개키를 여기다 적고 그다음에 2번이 비밀키로 이걸 암호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2번의 공개키로 열어보면 그럼 아 2번이 보낸 게 맞는데 그럼 열린 뭐가 나오죠? 3번의 공개키가 나오잖아요. 아 3번한테 보낸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가 확인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가 전자 서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명을 해서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수표 혹시 수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수표 뒤에 이서, 내지는 배서라고 하는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수표 뒤에 자신의 뭐 설명을 남겨서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그 수표를 저 사람한테 유효하게 줬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거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서나 배서를 모르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비밀키로 자기 비밀키로 암호화를 해서 보내면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공개키를 넣어서 보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암호화한 사람의 공개키로 이 내용을 열어보게 되고 그러면 받는 사람의 공개키가 들어있네.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거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확하게 되는 거죠. 이 안에 이전 거래 내용을 다 포함해가지고 암호화를 하게 되면 전체 거래 내역이 쭉 기록이 되게 되고 그 기록된 내용 자체가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면 이게 이제 장부가 돼서 거래가 위조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로 작동하는 게 바로 이제 암호화폐 가상통화의 작동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채굴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이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래 정보가 전체 참여자에게 이제 노드라고 하는 건 약간 핵심 참여자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전송이 되게 되고 그럼 이 노드들은 그 전송된 거래 내역들을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블록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블록이 이미 앞에 그러니까 여러 거래 정보가 이렇게 모여져서 블록이 되는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블록 뒤로 붙겠죠. 이게 그러니까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된다 그래서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블록체인을 계속 블록을 만들어서 체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상도 주고 수수료도 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채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굴 이런 연산 작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 지갑에 비트코인이 일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누가 다음 블록을 만들 것이냐를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없기 때문에 중앙이 없다 그랬잖아요. 은행 같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탈중앙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가 뒤에 올 블록을 적을 권한을 갖느냐라는 게 필요하고, 그러니까 채굴자를 확정하는 로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다음 블록을 적을 권한을 갖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고요. 그러면 서로 이 다음 채굴자가 확정되면 돈이 수수료 보상이 지급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적겠다고 막 손을 들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뽑아야 되는데 왜냐면 두 사람이 뽑혀서 블록을 만들어 버리면 이 블록이 각각 만들어지고 서로 다른 내용의 블록이 기록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블록을 적을 수 있을 것인가를 뽑는 채굴자를 확정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고 그 수학 문제를 가장 먼저 푼 사람이 다음 블록을 적을 권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통 어떤 연산을 하냐면 해시값 앞자리 일정 개수 이상 0이 나오는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해가 이제 설명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해시값을 추측하는 찾아내는 연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긴 연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연산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이 답을 찾는 건 되게 어려운데 찾은 답은 거꾸로 넣어보면 바로 누구든지 답이 맞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찾긴 어려운데 확인은 쉬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연산이어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시값 연산을 통해서 이 연산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채굴자로서 확정이 되고 그 사람이 다음 블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블록을 기록했다. 내가 손 들고 블록을 여기다 적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전체 다른 노드로 전파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를 검증한 다음에 승인을 해요. 그러면 전체 노드 중에 51% 이상이 승인하니까 과반수가 승인한 블록이 기록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전지구적으로 이 일을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서 다이 채굴자가 되겠다고 막 연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딱 연산에 성공해가지고 채굴을 했 그러니까 블록을 적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구 반대편까지 전파되기 전에 저기 브라질에서 또 누가 딱 내가 답을 구했습니다. 손을 들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이렇게 적겠다라고 딱 해서 옆 노드에 막 전파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먼저 해서 먼저 전파된 사람이 51% 이상 과반수 노드의 승인을 먼저 얻게 되면 그 블록이 앞에 블록 뒤에 붙게 되고 그 다른 그뭐 브라질에서 연산했던 그 블록은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연산 능력이 좋아져서 동시에 여기저기서 막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럼 이제 버려지는 블록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신뢰성도 낮아지고 굉장히 뭐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한 사람만 뽑는 어려 그런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럼 버려지는 블록이 많아지면 낭비도 많아지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버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거래 내역이 기록된 그 블록이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래 기록 자체가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블록이 많으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사람이 계산에 성공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얼마 전에 비트코인 광풍이 불때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연산에 참여했고 채굴기 같은 것들이 막 등장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연산력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산력이 투입이 더 많이 되면 답을 빨리 찾겠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더 많은 연산력이 투입될수록 문제가 어려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되고 그 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다시 더 많은 연산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력이라는 건 사실 공짜가 아니고 전기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 요즘 뭐 좋은 컴퓨터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막 전기를 무슨 에어컨처럼 먹는 그 그래픽카드들도 굉장히 많이 먹는 그런 컴퓨터들이 있는데 채굴기들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 적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개념적으로는 작동하는데 실제 거래를 다 담기에는 효율성이 많이 낮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리라고 할수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설명이 부족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그림을 이제 좀 그려보는 그림으로 설명해 보려고 이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블록을 만들고 그 다음 또 다음 채굴자 선정 블록 만들고 이렇게 블록을 계속 이어가는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뭐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쪽에서 51%의 지지를 이쪽에서 51%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이쪽도 상당히 많은 지지를 예를 들어서 뭐 40%라든지 이렇게 얻었단 말이죠. 그 경우에 이 블록이 단순히 이 블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블록도 생길 수 있고 그 뒤에 블록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블록이 승인됐다라는 것을 그 노드들이 아직 모르는 경우라면 그 뒤에 계속 이어서 블록을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블록들이 물론 만들어지지 않게 로직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블록이 만들어지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쪽에 참여했던 노드들이 자기들이 블록이 버려지는 게 싫다 이거 블록을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 이제 블록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하드포크라고 하는데 하드포크 나눠지는 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존의 체인과 또 다른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이건 이제 별도의 암호화폐 가상통화가 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 로직에 문제가 있어서 이 이후에는 이 로직을 이렇게 수정하겠다라는 방식의 어떤 뭐 다수의 결정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수정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슨 무슨 코인 클래식이라고 한다든지 뭐 무슨 무슨 코인 캐시라고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비슷한 코인 내지는 비슷한 암호화폐에 그 약간 유사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 암호화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드포크라고 해요. 이것도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저한테 혹시 더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사이버 범죄 관점에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제 이런 이제 기술적 특성을 설명을 조금 뭐 길지만 드렸는데, 이런 가상통화, 내지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럼 그 방식들이 실제로 어떤 범죄적 문제들을 야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탈중앙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탈중앙성은 관리하는 중앙기관이 없다는 뜻이죠. 이거 사이버펑크라는 얘기는 뭐냐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 사이버펑크라는 말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그 1980년대쯤에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뭐 SF 소설 내지는 SF 영화 같은 것들이 그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중앙의 권위가 인간을 너무 과도하게 지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급진적이고, 뭐 경우에 따라서 아나키스트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뭐 디스토피아, 뭐 무정부주의에, 그러니까 디스토피아에 대항하는 무정부주의적인 관점을 되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조직이나 규범에 의한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인 뭐 그런 온라인 세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터넷의 출발점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뭐 제가 지식재산권 범죄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만, 카피레프트 운동도 일종의 그 저작권이라는 규범에 대한 반대라고 할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뭐 리눅스를 만들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이버펑크라는 흐름이 그 최근에는 암호 기술과 함께 실제로 중앙 없이도 작동하는, 그러니까 그 아까 블록체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줬고, 그래서 사이버펑크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암호화폐를 만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움직임의 어떤 가장 뭐랄까 선두주자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상통화는 중앙이 없이도 작동할 수 있는 아, 죄송합니다, 화폐 거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등장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분산 자율 조직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자율적으로 중앙 없이 나누어진 사람들이 자율적 의사의 합의를 통해서 이 시스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뭐 장부를 적는 방식이죠. 장부를 적어서 나눠 갖는 방식으로. 그래서 중앙 없이도 뭔가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가상통화의 어떤 목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상통화의 특징이 됩니다. 근데 이 탈중앙성이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주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국가에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초국가성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관할도 역시 그러니까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사법적인 통제 시스템 아래 있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국가적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다. 탈중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우리나라 안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기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해결해야 되는, 어느 나라에서 범죄자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도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간의 사법공조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관리기관에 대해서 외부적 위협이라든지 뭐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 뭐 부패 같은 이런 문제들이 없어서 더 안전한 것으로,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파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농협은행 해킹된 사건 우리나라에 있었죠. 제 디도스 사건하고 APT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방식의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안전하다라고 평가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뭐 국가나 아니면 중앙은행이 굉장히 신뢰를 받고 있는 편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뭐 제3세계라든지 뭐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다고 하죠.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믿고 쓸수 없는 그런 국가들도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탈중앙성이 더 안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거래소라는 게 VASP라 그랬죠. 이게 뭐의 약자라 그랬죠. 한번 다시 기억 상기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거래소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했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렇게 그 탈중앙적으로 화폐를
화폐 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화폐를 현실 화폐로 바꿔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사람들이 현실 화폐 내지는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 내지는 뭐 또는 그 암호화폐를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런 서비스가 이제 거래소라는 형태로 이미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런데 이 거래소가 마치 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 거래소가 새로운 중앙관리기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관리기관은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고 내부적 문제로부터 안전하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행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은행들은 국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관리들을 받고 있고 상당히 높은 신뢰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초국가적이어서 이제 법적 규제 범위 밖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 그런 거래소의 경우에는 그런 규제가 없는 반면에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쪽에 위험한 점만 모으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앙관리기관이 없다 보니까 뭐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시세 조정에 대해서도 규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뭐 환율이 아니죠. 이건 돈인지 아닌지 애매하니까 뭔가 시세를 이제 조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앙이 새로 생김으로써 중앙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이제 현재 어떤 형사 범죄적인 관점에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탈중앙성이 핵심인데, 이 탈중앙성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특성인데, 그 특성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문제로 연결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소가 해킹당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소가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해킹당하기도 하고 내부적 문제로 파산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를 또 이후에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기관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누구나 그 가상화폐, 가상통화 지갑을 만들어서, 계정을 만들어서 비밀키랑 공개키만 있으면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 누구나 거래 주소를 생성해서 거래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뭐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해도 다 신분증 열고 본인 확인하고 이렇게 그 신원을 확인하고 하는데, 가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익명으로 얼마든지 관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실명을 확인할 중앙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익명성이 디폴트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누가 일부러 실명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한 가상통화의 거래는 익명적인 거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탈중앙성을 얘기하려고 했던 분들이 당연히 익명성을 의도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 내지는 범죄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들키지 않고도 거래를 할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FATF가 거래소에게 실명 확인할 것을 의무화한다든지, 또는 익명성을 완화하는 여러 정책들을 이제 FATF를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뭐 아까 EU 디렉티브 얘기도 했고, 이런 정책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초에 이제 탈중앙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뭐 중앙 권위에 의해서, 국가들에 의해서 익명성을 완화하는 정책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 반작용으로 익명화 기술이 또 발달하고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뭐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지캐시라든지 대시라든지 모네로 같은 이런 화폐들은 그 로직 자체를 더 익명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뭐 비트코인 자체도 상당히 익명적으로 거래가 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트코인은 장부의 거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추적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장부를 다 해독해서 암호를 풀어서 내용들을 쭉 이어본 다음에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마치 계좌 추적하듯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마저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로직들을 막 개발해서 더 익명화된 암호화폐들, 가상통화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같이 기존의 익명성이 좀 약한, 그래서 추적할 수 있는 종류의 암호화폐도
서로 섞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섞어주는데, 뭐 시간차를 두기도 하고, 아니면 암호화폐끼리 섞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암호화폐랑 섞기도 하고 해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없게 해주는 믹서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믹싱을 해주는데, 이런 미묘한 기술들이 다시 이제 그 자금세탁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익명성을 완화하는 정책이 어떤 이제 범죄자들의 범죄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 뭐전 세계적으로 그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또 반작용으로 또 이명화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현금화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거래소를 통해서 현실화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만, 그러니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만 범죄자들에게 인지가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화폐들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화폐들이 개발돼 있죠. 암호화폐들이. 그래서 익명성이 강화하는 움직임이 또 범죄적 관점에서 또한 가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탈중앙성을 확인하려고, 아니, 확보하려고 하는 것 방법이 바로 암호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중앙성을 실현하는 수단이 바로 암호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밀키를 기반으로 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비밀키로만 이제 확인되는 이런 특징이 있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어떤 이 시스템 규제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술에 의해서만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키가 유출되면 가상통화의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 비밀키를 누가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그러니까 비밀키가 유출되면 가상통화가 손실된다. 그러니까 가상통화에 대한 해킹 범죄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기술로 그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갖는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킹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가상통화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이 비밀키를 유출하게 되면 그 유출된 비밀키로 돈을 꺼내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키 유출이 그러니까 비밀키를 어떻게든지 해커 입장에서는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밀키를 가져가면 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서버를 아무리 해킹을 해봤자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밀키를 해킹하게 되면 그건 바로 돈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많은 해커들이 비밀키를 해킹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로 이제 거래소들, 특히 보안이 약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비밀키가 해킹돼서 거래소 안에 뭐 비밀키가 서버에 아주 무방비하게 저장돼 있기도 하고, 왜냐면 지갑, 거래소 지갑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서 뭐 거래소 해킹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내지는 뭐 개인 컴퓨터가 해킹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킹 범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이 기술, 아까 채굴 얘기도 했었는데, 그 비밀키뿐만 아니라 이제 채굴은 정보 처리 장치 연산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연산력을 도용하는 악성 코드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크립토 재킹이라고 하는데 좀 이따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에 종속된다는 점은 국가나 법집행기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도 역시 그 암호화폐의 로직 기본 설정된 기술에 종속된 방식으로 밖에 암호화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상통화를 이용할 수 없, 그렇게밖에 이용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국가가 법 집행을 현실화폐에 대해서 한다면 은행에 대해서 그냥 명령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 정지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암호화폐는 그런 것들이 다 불가능해. 거래 정지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돈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를 한 다음에 몰수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쉽게 법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도 안 되고 몰수라는 방법 자체가 없죠. 그 은행을 통해서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그 비밀키로 암호화폐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수사기관의 지갑을 만든 다음에 범죄자의 지갑으로부터 그 돈을 그 수사기관의 지갑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보내는 그것을 안 돌려주는 방식으로 몰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존의 어떤 금융 시스템에 대한 법 집행 방법과는 다르다는 거죠. 법 집행도 역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만 할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어떤 특성에 종속되기 때문에 이제 불가역성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갖게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잘못 송금을 하면 우리가 저기 그 전자금융 사기에 대한 그 얘기를 할때 말씀드렸지만 지급 정지를 시켜놓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왜냐하면 은행이 중간에 개입해서 A가 B에게 보낸 돈을 다시 B의 계좌로부터 빼서 A에게 보내줄 수 있는 중간 관리 주체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상통화는 중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A가 B에게 돈을 보내고 나면 B의 계정으로부터 다시 A에게 돈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B가 A에게 자발적으로 보내주지 않는 한 거래가 일단 한번 이루어지면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할 중앙이 없어요. 분쟁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법적으로 강제집행도 할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에 다 기록이 돼서 전체 노드에 확산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그 실명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는 침해가 안 되지만 동시에 거래 내역이 다 기록돼서 전체 노드에 전파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블록체인을 분석하게 되면 계좌 추적과 같은 방식의 어떤 추적 수사를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반작용으로 익명성을 강화하는 가상통화가 개발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공개성이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건 이제 어떤 법 집행의 관점에서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행법상 그 계좌 추적을 하려면 금융영장을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 아래에서만 계좌 추적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에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마치 계좌 추적과 같은 형태의 수사를 하게 되면 이게 계좌 추적인가 또는 오픈 소스 인텔리전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찾아보시면 설명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좌 추적은 영장을 받아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한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법원의 허가 없이 계좌 추적을 만약 했다 그러면 불법 수사가 돼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를 쓸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개된 블록에 기록된 내용을 그 마치 계좌 추적과 같이 내용을 쭉그 추적해서 거래 내역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이 공개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개된 내용에 대한 수사는 이미 수사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된 내용을 쭉 수집하는 뭐 탐문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수사기 때문에 영장 없이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계좌 추적과 같은 방식의 수사를 공개된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물음표인 거죠.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빨리 여기에 관해서 입법적 결단을 해서 영장이 필요하다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종의 본론이 되겠죠. 본론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가상통화의 개념이나 기술적 얘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사이버 범죄의 관점에서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상통화와 관련된 범죄들은 대체로 이제 많이 최근에 이슈가 돼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상통화를 탈취하는 범죄, 거래소 해킹이라든지 개인 계정 해킹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범죄가 있습니다. 이제 가상통화를 탈취하는 범죄, 해킹 범죄가 있겠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립토 재킹이라는 범죄가 있어요. 가상통화를 이제 채굴하는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그 피해자의 컴퓨터의 연산력을 도용해 가지고 가상통화를 확보한 이러니까, 그 해킹 범죄, 사이버 범죄에서 얘기를 했고요. 악성 코드 범죄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전통적인 사이버 범죄가 가상통화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로는 이제 악성 코드와 관련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랜섬웨어라는 그 악성 코드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암호화한 다음에 그 파일들을 못 쓰게 한 다음에 네 시스템에 파일을 쓰고 싶으면 돈을 내라, 뭐 이런 종류의 어떤 악성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각종 불법적인 거래물들을 암호화폐를 대가로 거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주로 다크웹이라고 그 다크웹 설명했죠. 수업 시간에 다크웹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받고 뭔가 불법적인 것들을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런 종류의 어떤 서비스들이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암호화폐가 없었으면 실제로 송금을 받아야 될 텐데,
이제 상상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다크웹하고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이런 범죄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금 세탁 범죄. 자금 세탁은 기본적으로 이런 여기 열거되어 있는 다른 범죄들의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자금 세탁만을 위한 범죄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가상통화 암호화폐에 대해서 법적 규제가 부족하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불비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시세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하는 종류의 범죄들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종 공갈이라든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탈취 범죄가 있어요. 암호화폐 탈취 범죄는, 혹시 여러분들 저기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카드 게임이거든요. 유희왕이라든지 뭐 포켓몬도 카드 게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뭔가 카드에 어떤 특정한 뭐 기록이 있고 그 정보가 있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게임을 하려면 당연히 카드 중에 좋은 것들을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드를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제로 매직 더 게더링 게임이 굉장히 유행을 했을 때 매직 더 게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MTGOX, 그첫 글자를 땄죠. MTGOX를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쓰고 마운트 곡스라고 읽었대요. MT가 이제 마운트의 약자인 것처럼 해서 이제 매직 더 게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매직 더 게더링이란 게임에 이용되는 카드를 거래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일본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사이트인데, 이렇게 이제 이용을 할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게임에 익숙하고, 일종의 뭐 덕후라고도 할수 있겠고, 어떤 이런 쪽에 좀 밝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제 당연히 뭐 기술적인 부분들에도 굉장히 지식이 많았고,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그 온라인 매직 더 곡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암호화폐를 거래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직 더 게더링이 본격적으로 2010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로 업종을 변경하고, 그래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거래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2010년에는 아마 대체 2010년부터 2014년 정도까지 굉장히 세계에서 거의 원탑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는데, 비트코인 거래소였는데,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량의 약 80%가 이 MTGOX 마운트 곡스를 통해서 거래가 됐대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죠. 근데 2014년에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산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해킹 사건이고요. 마운트 곡스 서버가 해킹돼 가지고 암호화폐가 털린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일 크게 사고 났던 부분들 밑에 이제 표를 통해서, 이건 올해 국감에서 국회에 제출됐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약그 2017년 처음에 이제 약피존이 해킹 당한 이후로 거의 약 1266억 추정이죠. 이제 추정 이런 피해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답니다. 이게 보시면 그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그 2019년 11월에 그 코인빈이라는 회사가 파산했다고, 거래소가 파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인빈이 과거에 유빗이었고, 유빗이 과거에 야피존, 그러니까 코인빈 지금 현재 코인빈인데 야피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인빈이라는 회사가 야피존일 때 한번 해킹을 당했고, 그다음에 유빗으로 바뀌어서 다시 해킹을 당했고, 또 다시 코인빈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면서 뭐 내부자 횡령이라는 주장이 있기도 한데, 뭐 어쨌든 뭐 비밀키를 분실했다고 해서, 비밀키를 분실하면 사실 아무리 내 지갑이라도 돈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기술 종속성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파산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빗썸이라는 또 회사가 상당히 큰 거래소였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해킹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습니다. 이 빗썸은 특히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인터넷 거래소 중에 상당히 큰 거래소,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이렇게 큰 거래소는 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ISMS라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용자가 많은 정보 서비스, 정보 제공,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그 ISMS라는 어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관리책 인증을 받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안 수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빗썸이 해킹된, 올해 3월 해킹된 데 이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빗썸은 ISMS 인증을 받았거든요. 상당히 큰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의 보안의 어떤 시스템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의 어떤 타겟이 돼서 해킹이 돼서 암호화폐 유출되는 이런 상황, 가상통화 유출되는 이런 범죄가 발생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그 ISMS는 이제 뭐의 약자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은 사람들이 은행이라고 해킹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열심히 해킹하려고 노력하겠죠. 많은 범죄자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범죄자들이. 그런데 금융기관은 그좀더 높은 수준의 보안 어떤 기준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보통신 업체보다 금융기관, 특히 온라인 금융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높은 수준의 보안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준해서 정보통신망법상의 보안 수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준해서 관리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뭔가 보안을 높이는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 탈취와 관련해서 해킹 범죄가 발생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제가 크립토 재킹이라는 얘기 아까 잠깐 했었는데, 크립토 재킹은 뭐냐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와 하이재킹 빙의 납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크립토커런시와 하이재킹의 합성어 크립토 재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암호화폐를 중간에 납치해 가는 게 아니라 그 악성 코드를 유포, 예전에 이제 주로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악성 코드가 피해자 컴퓨터에 내려받아지면 그 악성 코드가 계속 채굴 연산을 해가지고 범죄자한테 그 연산 결과를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이제 이 밑에 보시면 이 악성 코드가 깔린 컴퓨터인데, 경찰 자료거든요. 경찰 수사 자료인데, 악성 코드가 딱 깔린 순간부터 CPU가 계속 50%의 노드로 계속 연산을, 뭔가의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깔린 컴퓨터가 물론 이제 해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CPU 연산을 100%를 써버리면 죄송합니다. 이용자가 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졌다고 느끼겠죠. 그러니까 해커도 100%를 쓰는 게 아니라 한50% 정도만 연산에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그 연산력을 이렇게 사용하게, 그러니까 도용하는 건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이런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면 상당히 짭짤한 채굴의 어떤 성과를 낼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암호화폐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 접수 이메일들 있잖아요. 이걸 수천 개로 수집한 다음에 이력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채용 담당자가 파일을 클릭해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성 코드를 내려받게 한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이용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악성 코드 유포용 일반적인 과거의 크립토 재킹이었다고 한다면, 또 최근에는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 재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런 범죄들이 발생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드라이브 바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전에 이제 범죄를 일컫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 그 영화 대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의 명작인데, 그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뭐 대부뿐만 아니라 마피아를 다룬 많은 영화에서 뭐 상대 조직의 누구를 제거하려고 차를 타고 부근 가다가 갑자기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차를 세워놓고 총을 막 다다다다다 쏜 다음에 차를 타고 도망가는 이런 방식의 범죄를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라고 했대요. 드라이브 바이 슈팅, 깽들이 했던 이런 범죄인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저지르는 범죄,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 바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 악성 코드와 관련해서 드라이브 바이 그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방식의 범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웹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특정 서버에 가서 이제 웹 브라우저로 특정 웹페이지를 열기만 해도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암호화폐를 내려받게 하는, 이런 방식의, 그 암호화폐가 아니죠, 악성 코드를 내려받게 하는 방식의 범죄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방식의 악성 코드 유포 어떤 그 범죄가 있었는데, 이제 크립토 재킹과 관련해 가지고는
심지어 내려받지조차 않는 이런 범죄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그 웹사이트에 접속해 있는 동안 브라우저가 계속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 PC의 연산력을 계속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산을 범죄자에게 그 연산된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에.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 저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용하는 건 이게 실제로 처음에는 코인하이브라는 어떤 수익 창출 모델, 일종의 수익 창출 모델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범죄가 비즈니스 모델이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광고가 뜨잖아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웹사이트 이용하는 웹사이트들에서 이제 광고를 띄워서 그 웹사이트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사실 뭐 웹페이지를 디자인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웹페이지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광고가 그다지 좋지 않죠. 그래서 웹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광고를 띄우지 말고 이 웹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계속 읽고 있는 동안 그 사용자에게 뭔가 동의를 얻고, 물론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작동시켜서 그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암호화폐를 채굴해서 그걸로 돈을 벌어라. 그럼 광고를 게시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용자는 광고 없는 웹페이지를 봐도 좋고, 뭐그 다음에 웹사이트를 만든 관리자도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코인하이브라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나쁜 사람들이 머리를 꼭 나쁜 데는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자바스크립트를 당연히 이용자 동의 없이 몰래 막그 이용하게 한다든지, 내지는 자기가 관리하는 웹사이트가 아니고 막 정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막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숨겨놔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그런 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몰래 범죄자가 채굴의 그 연산력을 도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범죄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게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 재킹이라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총을 쏘는 범죄가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웹사이트를 지나가기만 하면 감염되거나 연산력이 도용되는 이런 게 이제 드라이브 바이 크립토 재킹이라고 하는 이런 범죄들이 상당히 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있었고 심각하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뭐 방화벽이라든지 보안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런 자바스크립트들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코인하이브가 결국에는 사업을 접었습니다. 이제 이게 보안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이게 제대로 된그 자바스크립트인지 아니면 범죄자가 몰래 깔아놓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다 차단이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영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한 그 자바스크립트형 이제 드라이브바이 코인 크립토 재킹들이, 범죄들이 계속 발전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재킹은 정리하자면 악성 코드를 유포하든지 아니면 뭐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하든지, 드라이브바이 크립토 재킹형으로 하든지 간에 그 피해자의 PC의 연산력을 도용해서 그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랜섬웨어. 이건 뭐 제가 몇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뭐잘 아실 텐데, 간단하게 다시 또 말씀드리면 랜섬 플러스 소프트웨어의 약자죠. 그러니까 몸값을 받아내는 소프트웨어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의 파일들을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못 쓰게 하고, 이걸 해독하고 싶으면 어디로 돈을 보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돈을 받아내는 방식의 범죄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상통화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다른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서 암호화하는 것이야 뭐 기존에 가능했던 방식인데, 해독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받을 방법은 사실 암호화폐가 아니면, 아니면 뭐 은행 가서 송금해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실제로 범죄자가 검거되겠죠,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방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후에 랜섬웨어라는 방식의 범죄가, 악성 코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머리를 나쁜 데 쓰는 것은 굉장히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 랜섬웨어는 아주 예전에도 없진 않았고요. 실제로 최초의 랜섬웨어라고 불리는 게 1989년에 AIDS, AIDS라는 트로이 목마 형식의 랜섬웨어, 그때 당시 랜섬웨어라는 말이 없었고요. 있었는데, 그런 이건 뭐였냐면 그 플로피 디스크, 혹시 여러분 플로피 디스크 본 적도 없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저장 버튼이
그 플로피 디스크 모양으로 생겼죠.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워드 프로세서라든지 파일 저장 버튼이 모양이 이제 보통 플로피 디스크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그 플로피 디스크는 컴퓨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요즘 USB를 하지만 USB 같은 게 없을 때 넣었다 뺐다 하면서 데이터를 그 저장하던 옮기던 그런 매체예요. 이거를 그 예전에 그 198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AIDS, 에이즈에 관련된 전 세계적인 워크숍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뭐 좋은 자료라고, 에이즈에 관련된 자료라고 해서 막 배포를 플로피 디스크를 했대요. 그래서 그걸 가져간 사람이 집에 와서 실행을 시켜보면 집에 컴퓨터에 파일들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파일을 다시 쓰고 싶으면 그때 당시에 돈을 어떻게 받았냐면, 파나마인가 하는 저기 약간 법집행이 애매한 국가의 우체국에 사서함을 열어놓고 그 사서함으로 돈을 보내라고. 그래서 당시에 한 200달러 정도 이렇게 돈을 보내면,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줬냐면, 그것도 재밌는데, 그 암호 그걸 그 뭐죠, 그 컴퓨터 다시 쓸수 있게 해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넣은 플로피 디스크를 우송해 줬다고 합니다. 우편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아주 원시적인 방식의 어떤 범죄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범죄를 그 랜섬웨어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그 매우 어려웠고, 아시겠지만 배포하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뭐 배포가 된다 하더라도 감염된 컴퓨터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도 어렵죠. 암호화폐가 없었을 때는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화가 되기 어려웠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랜섬웨어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범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중에 피해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야나라는 서비스 호스팅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이제 제 기억에 13억인가 하는 돈을 주고 키를 받아서, 해커에게 키를 받아서 해독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세계적으로 많은 그 문제들을 만들었었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었었죠. 그 외에도 외국에는 뭐 스마트폰에 감염된 랜섬웨어도 있고, 뭐 내지는 뭐 스마트 TV에 감염되는 랜섬웨어도 있고, 스마트 TV에 감염돼서 네가 TV를 보고 싶으면 어디로 뭐 비트코인 뭐 10만 원어치를 보내라, 이런 방식의 화면을 출력하는 거죠. 그런 범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랜섬웨어 범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외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큰 문제를 이야기했던 게 갠드크랩이라는 랜섬웨어인데요. 이거는 그 어떤 방식으로 랜섬웨어가 작동하는 방식이었냐면, 그 갠드크랩이 그 랜섬웨어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RAAS, 라스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RAS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갠드크랩 뭐냐면 다크웹에서 주문형으로 랜섬웨어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그러니까 랜섬웨어 as a 서비스잖아요. 랜섬웨어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경찰서에서 뭐 출석 요구를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메일이 오면 사람들이 사실은 뭐 눌러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메일이 오면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한 번씩 눌러보게 되는데, 이런 메일에 악성 코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갠드크랩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적발됐던 사례고, 그래서 그 공격할 의지는 있으나, 내지는 공격,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의 뭐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보내면 잘 통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랜섬웨어를 만들 능력은 안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랜섬웨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런 종류의 지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돈을 주고 랜섬웨어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나누죠. 만드는 사람하고 이런 설계를 한 사람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RAAS 방식의 랜섬웨어입니다. 이게 갠드크랩이고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했죠. 그런데 왜 과거형으로 얘기했냐면, 얼마 전에 그 갠드크랩을 만들어서 서비스하던 자가 그 다크웹에다가 내가 한뭐 2억 달러 정도 벌었으니 이제 접고, 아니다, 20억 달러를 벌었으니 이제 접고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라고 게시글을 올리고 잠적했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표면에 드러나 있었던 사람은 아닌데, 이제 갠드크랩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런 방식의
게시글을 올렸답니다. 2019년 6월 달에 그랬다는데, 2억 달러 아니고 20억 달러래요. 20억 달러면 얼마죠? 2조 정도, 2조 되나요?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런 캔디크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랜섬웨어 감염되게 되면, 이제 특히 뭐 나야나 같이 호스팅 업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를 관리해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데이터를 복구해야 더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서 해커들에게 돈을 보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해커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 좀더 확고한 사실이 되면 더 많은 범죄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로폴은 이제 인터폴은 세계적인 경찰 연합체고, 유로폴은 유럽 경찰들의 연합체인데, 유로폴을 중심으로 뭐 네덜란드 경찰도 참여하고, 이제 유로폴을 중심으로 보안 업체들과 함께 No More Ransom이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이미 해독된 랜섬웨어들의 해독 방식,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직 해독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독 방법을 연구하는 이런 해독 지원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예, 내용이 뭔지 알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랜섬웨어와 관련해서 이런 범죄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가 가상통화가 다크웹과 결합하면서 마약이라든지 뭐 총기라든지 아동란물이라든지 이런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물건들을 제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어떤 대가로서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그 방식으로 암호화폐가 활용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로 돈을 받고 가상통화로 돈을 받고 마약을 어디 뭐 구석 같은 데 던져놓고 가면 나중에 그런 다음에 이제 돈을 낸 사람한테 여기 던져놨으니 가서 찾아가라 이런 방식으로 마약 거래하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 총기 거래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이 밑에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해서 아동란물 W2V라고 해서 아동란물 유포한자가 우리나라에 검거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전 세계 32개국 그 경찰하고 협동을 해가지고 뭐 수백 명을 체포했죠. 수백 명을 체포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란물 판매 대가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런 법이 금지하는 물건들을 판매하는 대가로 이용되기도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복제 신용카드 정보 내지는 신분증 위조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뭐 디도스 얘기할 때 설명했는데 부터 서비스라고 특정 사이트를 돈만 내면, 암호화폐로 돈만 내면 마비시켜주겠다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하고, 아까 랜섬웨어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라스라는 랜섬웨어 서비스도 있고, 이제 각종 범죄나 사이버 범죄를 청부하는 일들도 암호화폐를 통해서 불법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이제 G마켓이나 옥션처럼 거래하기 위한 그 사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크웹 안에 실크로드라는 데가 있었고, 이게 적발됐어요. FBI가 적발해서 없앴고, 그 외에도 알파베이, 한자마켓, 월스트리트마켓 이 순서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마켓, 다크마켓 같은 것들이 쭉 발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있었죠. 그래서 적발돼서 없어지면 또 생기고, 없어지면 또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글을 사용하는 하이코리아라는 이런 다크마켓에서 마약이 거래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웰컴 투 비디오라는 아동란물 거래 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죠. 실제로 경찰이 이 웰컴 투 비디오를 적발한 다음에 회원 정보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수천 명의 회원 정보를 확보해서 상당히 많은 검거 효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미국 법무부에서, 우리나라 경찰이 이미 진작에 이 수사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굉장히 큰 성과라고 또 한번 발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찰이 으쓱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같이 참여해서 미국에 있는 범죄자들을 체포했죠. 근데 이제 뭐 아동란물 관련해서 뭐 뉴스 찾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형량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었고, 미국으로 그 범죄자를 보내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뭐 보시면 되시겠고, 아동란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형량이 좀 낮은 편이죠. 실제로 그 사람이 굉장히 미국이었으면 훨씬 더 많은 형을 받았겠죠.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있지만 이제 뭐 그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거래가 보통 다크 웹에서 이런 다크 마켓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을 수사를 하려면 다크마켓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수사기관이 다크마켓에서 그 다크마켓에 들어가서 이제 내용을 볼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다크마켓을 만든 사람들도 얼마나 또 범죄적 머리를 잘 썼겠습니까? 이렇게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회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인증된 회원들 두세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만 새로 신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보통 인증된 회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인증하냐면, 마약 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를 하면, 아, 얘가 내가 아는데 마약쟁이다 라는 방식으로 인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수사를 하려면, 마약 사이트를 수사를 하려면, 마약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다른 동료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다른 마약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입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잠입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적 행위들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잠입 수사관이 그런 범죄적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면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쟁점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제 수사 방법 관련해서 이제 계속 제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잠입 수사가 합법적인 수사일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점점 시간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녹음하는데도.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물으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그 외에도 이런 다크 웹 사이트들을 뭐 전자적 감시, 대신 해킹 방식으로 들어와서 본다든지,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이용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관한 쟁점들이 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거래 범죄들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있고, 우리나라 마약 범죄가 이제 불법 거래,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마약 관련한 범죄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이런 범죄들이 있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야기했던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기 범죄, 내지는 뭐 유사수신 범죄들이 있는데, 유사수신은 뭐냐면, 금융기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자금 세탁도 방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책도 국가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만 금융업을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은 이제 돈을 받고 뭐 이자를 주고 이런 것들을 수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하게 되면 이거는 합법적인 수신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수신이고 법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자가 금융기관과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사기는 뭐말 그대로 사기, 제가 얘기했었죠. 몇번 설명을 했었던 걸 기억하는데, 기망해서 처분 행위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블록체인이 유사수신과 사기에 많이 활용이 되느냐? 블록체인 기술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련된 공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봐도 쉽게 한눈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은 당연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그 블록체인, 새로 블록체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블록체인이 제대로 잘된 블록체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일반인 관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건전성을 판단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대충 뭐 같지도 않은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막 이름만 멋지게 해서 뭘 만들어 놓고 돈을 받고 튄다든지, 막 팔아놓고 돈 받고 튄다든지, 이런 방식의 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거래소 사업 등을 앞세운 뭐 투자 사기, 또는 채굴 사업을 앞세운 투자 사기, 뭐 ICO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ICO는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IPO라고 해서 주식을 처음 발행할 때 IPO라고 하는데, 그 코인을 발행한다 그래서 ICO라고 요즘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처음 발행하는 걸 IC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멋지게 만든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면서 뭐 투자금을 받아서 사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사기, 또는 채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채굴기 뭐 20대를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채굴하지 않고 돈을 받고 튄다든지, 아니면 몇대 사놓고 뭐 여러 사람들한테 중복적으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도망간다든지 하는 방식의 채굴 사기도 있었고, 거래소를 각광받는다라고 하면서 막 거래소 사업을 한다고 하고 투자 사기를 받기도 하고, 이제 사기죠. 일반적인 사기고. 그 다음에 워낙 또 요즘에는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사기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이제 거래소랑 코인 ICO를 연결한 다음에 거래소를 운영해서 나온 수익을 배당하는 코인이다라고 해서 이 코인은 실체가 있다, 뭐 돈을 벌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영업이익을 배당하는 코인이다라고 하면, 그건 사실 이렇게 하면 이제 주식이 되는데, 유사수신 내지는 뭐 자본시장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영업이익을 배당하는 방식의 코인이다라고 해서 사기치기도 하고, 뭐 아까 얘기했던 채굴기 임대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사기들, 그러니까 유사수신이나 사기 범죄들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올해 7월 달에 법무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게 되면,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런 유사수신 사기 범죄 등에 의한 총 피해, 3년간, 7, 8, 9, 3년간 총 피해액이 무려 2조 7천억 정도, 3조에 가까운 엄청난 국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범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들이 암호화폐, 가상통화 관련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믹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 세탁이 기본적으로 임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 발생하기도 하거니와, 그렇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추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믹싱을 하는 코인 믹서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추적 가능한 비트코인이 있어도 이 비트코인을 믹서에다 넣은 다음에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으로 바꿔주는, 이 추적이 불가능한 비트코인은 어떤 방식으로 만드느냐면, 여러 사람이 거래를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거래를 하는 그 거래들을 믹서가 다 모아서 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뭐한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내지는 몇 개의 그룹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룹들 사이에 또 서로 막 거래를 몇 번, 여러 번 돌린 다음에, 그 거래를 돌린 그 거래를 다시 이제 애초에 보내고자 하는 A가 예를 들어서 B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익명 상태로 보내고 싶으면 A가 믹서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면서 B한테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믹서가 막 여러 이제 비트코인을 섞기도 하고, 이더리움하고 블록 그 비트코인을 섞기도 하고, 뭐 내지는 뭐 A가 보낸 걸 C한테 보냈다가 D한테 보냈다가 E한테 보냈다가 다시 뭐 돌리기도 하고, 뭐 ABC가 보낸 걸 합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거래들을 섞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B에게 원하는 만큼의 코인을 보내주는 거죠. 뭐다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 추적이 불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믹서가 되겠습니다. 믹싱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앞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또는 더 얘기할 그런 범죄들의 수익을 추적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서 범죄자가 가져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게다가 그 외에 이제 현실 세계의 자금들을 세탁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믹싱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검거됐던 사건인데, 환칙이라는 범죄, 일종의 이것도 자금 세탁이거든요. 환칙이는 뭐냐면, 외환을 서로 바꿔치기 한다 그래서 환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환 거래에 관한 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환 거래가 이제 법에 의해서 규제된, 외국환 거래법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뭐 수익을 숨기고 싶거나 아니면 뭐이 규제의 이상의 돈을 보내고 싶거나 여러 가지 이제 범죄적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이제 이건 중국에서 돈을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이 중국에 있는 이제 그 환치기 범죄자한테 중국 돈을 보내면, 이 중국 돈을 받은 자가 비트코인으로 한국으로 돈을 보내죠. 그럼 한국에서 돈을 찾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본래 의미의 환치기는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낸다면, 중국에서 중국 돈으로 중국에 있는 자에게 환치기상한테 돈을 보내면, 이 환치기상의 공범이 한국에 있어야 되고요.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고 돈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해서 환치기 범죄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훨씬 쉽게 국경을 넘어서 돈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전에 그 초국가적 송금 방식, 국제 송금 방식의 어떤 일종의 핀테크라고 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는 핀테크 벤처 기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런 영업,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던 환치기랑 거의 똑같은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의 영업을 하려고 했던 그 벤처 기업 사장님이
결국에 이제 검찰에서 이게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결과 환치기에 해당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했던 그런 과거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초고가적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새로 생겼다라는 점에서 이제 뭐랄까 외환 관리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아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환치기 범죄가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고 일종의 이것도 자금을 세탁한 거죠. 중국 돈을 한국 돈으로 바꿔치기 하는 세탁 방법의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이용이 되는 범죄들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법제가 강화되면서 그 제가 전자금융 사기 관련된 얘기를 할때 말씀드렸지만 대포통장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대포통장을 이용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무슨 얘기 드렸었냐면 대포통장을 이용하라고 통장을 판매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있죠. 통장 막 100만 원 주고 사고 이런 경우에 섣불리 통장을 판매했다 범죄 이용되게 되면 그 통장을 판 사람도 방주범으로 처벌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장 개설도 어려워지고 뭐 대포통장과 관련해서 법제가 어려워져서 또 그리고 대포통장을 위해서 송금을 하게 되면 또 전자금융거래법상 그 지급 정지해놓고 막 돈을 거꾸로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법제들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방식이 곤란해졌다. 범죄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기존 대포통장으로 하던 어떤 이런 그 자금 세탁을 가상통화 암호화폐로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거래소의 계정을 가진 사람한테 이게 뭐 합법적으로 뭐 유학자금 송금이다라고 속여서 물론 이제 유학자금을 제대로 된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내야 될 텐데 이렇게 보낸 것 자체가 이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학자금 송금이란 합법적 자금 송금인데 뭐 급해서 그런다 뭐 내지는 뭐 빨리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합법적인 송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수료를 네가 뭐 4천만을 보낼 테니까 네가 3%를 네가 먹고 나머지를 암호화폐 가상통화로 사서 어디로 보내라 이런 방식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해서 제3자에게 송금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자금 세탁을 하는 가상통화를 대리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전에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했다면 이제 거래소 계정을 이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액을 그 사람한테 입금하도록 시키고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 영문도 모르고 그 사람한테 통장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을 보내겠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아 그게 이게 급하게 송금하는 돈이니까 그 비트코인 얼마치를 사서 어디로 보내세요 이렇게 또 따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사서 어디로 보내게 하는 이런 방식의 범죄. 수수료가 상당히 큰 액수여서 혹해서 이런데 가담하게 되면 역시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들이 최근에 상당수가 적발되고 있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시세조종 행위가 있어요. 시세조종 행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금융기관과 같은 또는 증권거래와 같은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가 현실화폐로 교환이 되잖아요. 비트코인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시세가 계속 변하죠. 이 시세를 그러니까 듣보잡 가상통화 같은 경우에는 몇 명만 모여서 조금만 해도 돈이 큰 폭으로 막 뛰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세 조정으로 큰 차익을 얻는다든지 또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주식이라면 할수 없는 내부자 거래로 돈을 번다든지 이런 종류의 범죄가 원래 주식이라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금지된 행위고 처벌받는 행위인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사실 제재 방법이 없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 규정이 들어와야 되는데 똑같은 유형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세조종이나 내부자 거래 같은 범죄들도 현재 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갈, 인터넷 공갈에서 공갈을 하고 공갈은 뭐냐면 뻥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공갈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공포심을 야기 위해서 돈을 갈취하는 걸 공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취수단으로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네가 나한테 비트코인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너한테 치명적인 이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예전에 애슐리 메디슨이라고 외국에 뭐 불륜 중개, 꼭 불륜을 중개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불륜을 저질렀던 그런 매칭 사이트, 커플 매칭 사이트가 있었어요. 여기가 해킹되는 바람에 이 매칭 사이트를 통해서 매칭됐던 그런 정보들이 유출된 일이 있었고 이 해커가 이 여기서 유출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네가 나한테 뭐돈 얼마를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방식의 범죄, 사이버 범죄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납치하고 몸값을 받아내는 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있죠. 치안이 불안한 나라에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사람을 납치한 다음에 석방하려면 비트코인을 내놔라.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한 거래들이 금융당국의 확인이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이런 범죄들도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식의 범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들의 유형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 저도 되게 어색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뭐 수업이 얼굴 보고 하는 것에 비해서 좀더 집중을 여러분 집중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되게 뭐 차분하게 조용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뭐 끊었다 보더라도 이렇게 쭉다 읽어 다 읽는 게 아니죠.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이 강의에 대해 쓰인 이 PPT는 저기 강의하는 저기 계속 그이 클래스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보강 온라인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아주 높은 비중으로 기말고사에 꼭 출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